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디다. 직장 안 되니까 왔냐고. 그런 사람도 있는데. 아, 그거 물어보는 것이 당연이요. 전도 안 들어. 직장 있어도 직장, 직장이 이보단 더 뭐든가, 이게 더 나으신가, 이러고 왔다고 무슨 자꾸 그럽디다. 직장이 돼 있는지는 알아든지 저렇게 와보는 게 물어보니까 사실이지. 어쩌겠는가. 살아보겠다는 자식 모른 척할수 없는 게 부모의 운명이고 마음인 것을. 드디어 조청 끓이는 날. 손으로 딱 해주고 화같이 그렇다 땅에다 놓지 말고 그린다 이렇게 좋아. 국물도 큰일 난 게. 기가 막히는 게 그런 거만 그 아는데. 이제부턴 조청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. 느낌 좋다, 맹서방. 아, 그래요, 형님? 잘 숙성 된 것 같아요. 식혜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 잘 된 것 같다. 물과 건더기가 다시 잘 섞이도록 저어준 후 떠내서 꽉 짜내는 것이 중요한데, 앞으로 조청 만드는 일을 사업화할 계획인 운열 씨는 그동안 벌어둔 돈을 털어 유압기까지 장만했다. 건더기를 짜내고 남은 물이 조청의 주재료. 꽉 짜내 물이 많이 나올수록 조청의 양 또한 늘어나니 짜는 과정도 중요하다. 아직 유압기 사용이 서툴러서인지 평소에 비해 흡족한 양은 아닌 눈치다. 그 한 탕 오면은 겁내게 나와. 그런데 그렇게 쬐끼 뿐이 안 나왔구만. 힘 쓰지 마시고. 아, 이거 겁내 나겠네요. 한 번 더 짜야 돼요. 이거 세탁기다 짜서 쓰게. 네. 세탁기다는 2단에다만 놓으면 그냥 발깡 짜지는데. 또 있어? 아니요. 앵두 할머니가 10년 넘도록 애지중지 아끼며 음식물 짜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탈수기. 앵두 할머니 말대로 물이 꽤 많이 나온다. 이제 다음 할 일을 고민하던 순간 갑자기 터져버린 탈수기. 너무나 시계 놔버렸고 2단에만 노랑개로. 넘어지다 못해 내부가 다 깨지고 폭발해버린 상황.